주변을 먼저 한 바퀴 살펴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간략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떠나겠습니다. 여기는 저수지, 소금 호수예요. 전체가요. 롬파인 마을까지 여기에서 한국의 거리 계수로 하면 한 100리 정도 되는 그 길이를 지금 탈바꿈을 시키는 그러한 장소입니다. 이렇게가 이제 한 바퀴가 되죠. 작년에 2월 달에 제가 두 편의 영상을 올려서 소개를 한 곳입니다.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남쪽으로 3시간을 내려가면 로스앤젤레스예요. 그리고 이 편에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중심부, 그리고 저 건너 멀리 저편도 시에라네바다 산맥이에요. 그래서 그 너머로 계속 가면 데스밸리, 죽음의 계곡 국립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캘리포니아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호수, 그리고 이 뒤에 지금 개간을 해서 풀이 자라게 만든 이곳의 용도는요. 작년 2월 달에 여기에서 그 관리인을 만나서 이제 그분에게 더 자세히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작년에 1년 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두 편이 있어요. 여기는 건조한 지역이 돼서요, 비가 오지 않으니까 샘솟는 물도 전부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. 왜 소금물이 되냐 하면, 지난번에 또 그리고 작년에, 재작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지역은 옛날에 바다에서 솟아올라서 형성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흙, 돌, 모래, 모든 것들이 그 소금 성분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이 샘물을 통해서 또는 그 비가 오거나 눈이 녹아서 내릴 때그 용해가 돼서 흘러 내려오는데 그것이 소금물이에요. 그런데 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소금물이 아니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민물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비가 오지 않고 날이 뜨거운 열사의 땅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기 전에 증발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소금으로 바로 변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솔트레이크 시티 그 인근의 모든 염전이 전부 그러한 구조입니다. 솔트레이크는 강이 세 개가 수많은 수량을 가지고 내려와요. 그런데 거기에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강을 형성해서 가기 전에 그 지역이 더운 그 열사의 땅이니까 광대하니까 거기에 그 강물이 퍼져서 증발해서 이제 소금밭이 되니까 그 아래쪽으로는 강이 형성이 안된 거죠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이 뒤에 있는 호수는 이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.
로스앤젤레스 그 샌베르난디노 팜스프링 그쪽에 인구가 밀집해서 사니까 그 지역으로 여기에서 그 소금 염전에서 먼지를 일으켜서 내려가는 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그 관리인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뭐 100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그거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상당히 오래 진척을 하기는 했는데 요편에 그래도 꽤 되는 부분은 이제 거의 풀밭으로 됐어요. 이제 많이 씻겨 내려가고. 그래서 저 북쪽에 또이 곳곳에 양수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그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하로 그 민물 파이프를 지하수를 퍼올려서요. 그것으로 계속 여기를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.